처음 저희 교가 이제 원이 구성됐을 때 뭐 되게 그런 성격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향 분석 통해서 이렇게 무작위에 이렇게 팀을 이렇게 쓰면서 약간은 이제 어색한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이게 어떤 논리에서 적용된 구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기대가 우려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째로 할 일은 뭐 주말 발표 때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이건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각자 이니셜, 그냥 간단하게 각자 이니셜을 따서 PEBYPB라는 이름으로 이제 먼저 만들고 나중에 응용구현을 하는 조금 이상한 방법을 해서 처음에 너무 좋게 해서 10대 15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나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무한한 과제량? 아니면 그보다도 이제 저희 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는 그런 모토로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의 직책을 정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디자이너 있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동생의 여기 CEO를 그리고 공공활동 같은 은주가 아카이브 매니저 그리고 섬세해 보이던 담비 씨가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 리더 파이낸셜 앤 마케팅 매니저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을 가지기로 하고 주말에는 같이 모이는 데 그러니까 스카이프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 그리고 구글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하고 매주 규칙적으로 회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수업의 일환이긴 하지만 진지하고 이제 좀 드라이하게 그 프로젝트에 접근하면서도 결과물을 약간 유머러스함을 가볍게 뽑아내자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로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팀의 계획과 윤곽이 잡히고 페이지 작업을 해서 이제 기초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나름 순탄한 이제 첫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과제가 지옥 같은 코딩과 한참 내생할 수 있는 수많은 종종 그런 과제들이 연속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아무도 오는 사람은 없네. 아니 시작하기거든요. 진행하십시오.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다른 팀원들한테는 이제 이게 다 같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시켜는 보다 주도권의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되었고 역할도 이제 은주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주 차에서 점점 이 폴레트 베니드 백과를 진행하면서 릴러스트 스타일 표현 대해서 굉장히 서로 어떤 통일성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플랜 B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만기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 계획을 해서 좀 더 HTML 파일을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용인했었는데 다른 멤버들이 개수대백과에 대해서 그냥 이게 기획이 재밌고 하니까 이걸 계속 지키고 싶다 해갖고 저희는 플랜, 처음에 플랜을 계속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비들을 가지고 있다가 수업 시간 때 페이지 프로토타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협력을 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움직이면서 즐겁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고비들이
사막이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납득시켜줄 수는 없었고 담비랑 준표가 짝이 되고 요미 은주가 짝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은주가 보이지 않았고 앞자리에 있는 천성과 짝을 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잠깐 꿈이었습니다. 3분 이하 남은 거 체크하면서 시간 이어가고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엄청난 대과제 중간 평가를 앞두고 매주 2회로 했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중간 평가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너무 다들 바빠갖고 그 계획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일요일에 그냥 하루에 날잡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홍대 요미 작업실에 같이 모여갖고 처음으로 같이 요미 쏜 피자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빨리빨리 작업을 진행해갖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디자인은 복고품으로 해서 옛날에 개수대백과 하던 그 책 같은 컨셉으로 나갔고요. 이제 HTML을 은주가 맡고 준표가 자바스크립트, 이제 담비는 CSS를 맡고 롬은 일러스트와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화면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